어느 날 우연히 생각나는 그 사람 사나이 가슴에 비를 내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100년을 계약하며 수줍던 사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어이의 추억 속에 그리워하나 아 지금도 그대의 향기가 그대의 모습이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 이 밤도 나 홀로 잠 못 들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100년을 기약하며 수줍던 사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어이의 추억 속에 그리워 그대의 향기가 아 지금도 그대의 모습이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 이 밤도 나 홀로 잠 못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방송 잘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많이 좀 변덕스러운 그런 날씨를 제가 좀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팔을 입긴 입었는데 어쩔 때는 춥고 어쩔 때는 좀 더운 것 같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차에 히터를 켜고 오후에는 또 에어컨을 켜고 자 날씨는 변덕이 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한결같은 그 사랑은 변덕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오프닝 곡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누구신가 직접 한번 여러분 인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오세근입니다. 아유 뭐 목소리가 아주 굵직하시네요. 예. 우리 그 가수 오세근님께서는 우리 노래하신 지가 얼마나 좀 되셨을까요? 예. 글쎄요 제가 1989년도에 네. 제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예. 상반 결선에서 최우수상 타면서 예. 그 해에 그 가요 무대에서 트로트 신 가수 선발 대회를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배우의 안녕으로 대상을 타면서 가수가 됐습니다. 네. 저는 그 오세근님은 저를 잘 모르시지만 저는 오세근님을 잘 알아요. 네, 예. 어떻게 잘하냐면 예. 오세근님은 저를 보실 일이 없었지만 오세근님께서 항상 방송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실 때가 좀 있었거든요. 네. 네, 물론 요즘에도 방송을 많이 하시지만 그 왕성하게 하실 때보다는 조금 좀 덜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는 벌써 꽤 되셨네요 노래하신지는요, 그죠? 그렇죠, 예. 아, 그 혹시 그 노래를 하시면서 노래하시기 전에 어떤 그 직업은? 네, 노래할 때 노래하기 전에 직업은 원래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야, 자동차 정 그럼 지금도 그 자동차 정비 쪽에는 아주 빠삭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제 차는 뭐 제가 다 고쳐 타니까. 그러면 잘 고친지 덜 고친지 잘 모르겠네요. 자, 처음에 들려주셨던 노래가 이 노래가 어떤 노래였죠? 예, 옛사랑이라고요. 네. 예, 이제 신웅 씨가 작곡하고 네. 그 정성희 씨라고
작사가가 이제 정성이신데요. 예. 옛날에 그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간 걸 이제 그리워하는 노래죠. 예. 지금은 우리 그 오세근님께서는 어째 사시는 데가 어디시죠? 제가 원래 충청북도 진천에 살았었는데 진천요. 예, 네. 지금 여기 올기는 강원도 양양에서 왔습니다. 양양에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데는 양양이죠. 양양이시. 그럼 강원도 양양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예. 강릉 옆에, 속초 옆에. 그러니까요. 네. 거기도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죠. 네, 거기 무슨 떡전 마을도 있고 무슨 네. 계곡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오더라고요. 아, 자 우리 그 가수 오세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래를 좀 한 곡 정도 더 듣고 좀 편안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지금 페이스북이나 우리 이제 생이나 넷마블이나 전부 다 걸린 걸로 지금 현재 나오는데요. 자 제가 버벅대지 않도록 자 이번은 이제 트랙이 4번 트랙 아까 예, 말씀하셨죠? 4번 트랙. 예, 자 노래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세근님, 네. 좀 뭐한 얘기긴 한데 정말 이 화통하시고 네. 목소리도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 가슴 속에
확실하게 파고든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여기 지금 올라오는 글 있잖아. 그래 그렇게. 아이고 세근 씨 오래간만에. 아이고 형님. 와, 오래간만에. 내가 물 한 잔 죽 끊어놓고 내 물 한 잔 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매는 것 같아. 예, 예. 마셔. 예, 예. 저기다가 이제 저기다가 우리 그 저 쌀집 아저씨는 우리 오세근님하고는 아신 지가 좀 되셨나요? 어쩌셨나요? 한 40년, 30년 정도 됐죠. 그렇게 오래? 네. 아, 여기장은 저는 오늘 직접적으로 얼굴을 처음 봬요. 그래요? 네. 세근 씨가 전국노래자랑에서 네. 이제 좀 우승을 해가지고 그 왜 가요 왜 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왜 가요 왜 가? 응. 그 노래 내 메들리에다 엄청 불렀네 그 노래. 아,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 TV에서 계속 봤으니까 나는 잘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예, 우리 오가수님께서는 나를 처음 보니까 그 벽이 이제 좀 있긴 있잖아요. 벽이 많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글귀를 참 잘 올려요. 아니 가끔씩 들어오시고 하는 걸 내가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어떤 그런 이런 저런 부분에 예. 조금 이 좀 불만이 좀 있는 예. 좀. 약간 반항아 같은 그런 느낌? 아니 노래를 하시는데 이 대화창에서 계속 박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지금 하시는 분들은 많이 냉정해서 노래가 잘 안 되면은 그냥 자기들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뭐 고수돕 치고 그러는데 예. 아 우리 국장님까지 나오시고 막 박수 치고 지금 난리가 아니 계속 그 끝이 없네 목소리도 우렁차고 뭐 하시면서. 근데 왜 세근 씨가 여기 출연하게 된 줄 아세요? 네 며칠 전에 저기 네. 그 페이스북에 친구가 네. 전명철 씨인가 네, 그분이 네, 네.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네, 네. 박진석 씨가 전화하면 네. 그 가부를 정해서 나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네, 네. 예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전명철 씨가 나한테 시켜서 온 것처럼. 아니 근데 쌀집 아저씨 전명철 씨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네. 그러면은 우리 오가수님은 전명철 씨 아세요? 저기 그러니까 저도 저기를 이렇게 직접 대면은 안 했죠. 아, 이 전명철 씨 한번 언제 우리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네. 우리 골수 팬이세요. 골수 팬. 네. 예. 팬인데 그분 말 듣고 네. 사실 오세근이를 제가 안 본 지가 한 10년도 넘어요. 형님 넘으니까. 제가 뵌 지가 정확히 언제냐면 이런 얘기 해도 가까이 되나? 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다 해도 돼. 성남에 100번 개발에 제가 일할 때 찬이 형하고 둘이 두 분이 오셨었어. 이찬이 형. 네. 그래가지고 그때 봤다고요. 그 말 많이 하는 양반. 예. 근데 그 찬이 형도 성격이 굉장히 까칠까칠해갖고 그냥 집에도 가고 했는데 목소리만큼이나 거칠어. 까칠까칠한데 참 정이 많아. 정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정이 많아. 네. 저도 무지하게 까칠하고 그랬는데 뭐 어쩌고 막 하다가도 그러니 알았어 내 해줄게 이 스타일이거든 사실은. 속기가 뒤가 없잖아 뒤가. 노래 한 곡 더 듣죠 이제. 아, 그렇죠. 예. 아, 내가 할 말했어. 아, 네. 자 그 이제 808로 좀 해주세요. 네. 이걸로 갈까요 이제? 그걸로 가. 자 아까 찬이 형 얘기했으니까 이찬 씨의 단 한 번 포옹 부르겠습니다.
가슴을 끌어안고 단 한 번 봄으로 사랑은 끝났네. 그 길고 깊었던 내 사랑도 이별 앞엔 그토록 짧은가. 운명으로 알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 우리 음향을 지금 담당해 주시는 우리 그 파로스님이 네. 처음 가수 칭찬을 해요. 그 양반이. 아 절대 안 하거든. 안 하지. 귀가 보통 분이 아닌데 음성도 아주 멋지시고 카리스마도 넘칩니다라고. 이야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 이분 귀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음향을. 이 음향을 좀 세팅을 해주시고 우리 방송할 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주시고 예. 이 저기가 음향이 좋아서 예. 이 노래가 잘 되네 진짜로. 아니요 그런 거 당연히 귀에 들리는 대로 입으로 예.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게 이렇게 뻑뻑하게 들리면은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예. 목소리 안 나오죠. 예. 원격 조정으로 다 잘.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예. 예. 대화창에서 야 그건 너무 잘하신다고 하고 근데 뭔 글이 하나 올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수 오세근님 멋지십니다. 하면서 장미를 아주 33333송이를 보내주셨는데. 주셨는데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싸 쌀집 아저씨 얘기는 없다. 야, 사랑 때문에 세월아 청춘아 변심 등등 정말 많은 곡을 부르셨다고 하시는데 시간 되면 이런 노래들도 부탁한다고 또 이렇게 신청곡이 또 올라와 있네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쌀집 얘기 없으니까 들어갈게요. 아, 아니 좀 있어봐. 또 딴 사람 쌀집 또 해서 나오겠죠. 아니 내 얘기도 내가 이거 왜 써 있냐. 아유, 그거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나 그럼 막걸리 한 잔 먹고 올게. 아니 우리 흰머리 국장은 막 웃고 난리가 났네. 우리 또 익산 오빠님께서는 크, 오세금님 라이브 직입니다 아, 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남성다운 목소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그게 이제 어떤 정석적인 멜로디에 가깝다가 보니까 더 이렇게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보이스가 안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안 나왔다고요? 네. 더 그때는 어땠어요? 좀 깔끔했나요? 터프하지가 않고 아,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터프하지가 않고 좀 말끔한 쪽이면서 약간 좀 굉장히 깔끔했었는데 참 많이 변했네. 아까 글 올라오대 저기 그 세월도 오세근님을 비껴가지 못하는군요라고 글 올라오대요. 예. 아유 그 아까 그 카우보이 같다고도 하시고 그런 소리들은 좀 많이 들으세요? 네. 저기 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도 돼요? 해주세요. 해보세요. 예, 예. 네. 제가 이제 이 저기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 예, 예. 아버지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이제 어디 가면 네. 러시아에서 왔느냐고 자꾸 물어봐요 사람들이. 아 그것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러시아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는데 네. 저기 이거 싫어한대요. 자양동으로 다 이제 지인을 만나러 갔어요. 자양동에? 예, 가가지고 오케이. 커피 이제 다방에 들어가서 만나고 있는데 거기 아가씨가 러시아에서 왔느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6.25 때 아버지가 여기 와가지고
6.25 참전하고 한국 어머니 만나서 나를 낳았다고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오세근이라고 그랬더니 미국에도 오시성이 있느냐. 그래서 아니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미국에도 오시성이 있느냐. 있잖아 오바마. 그랬다. 아 그러더라고요. 아래 네, 아. 아니. 아니 사실 어디 가가지고 쫙 잘 차리고 딱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식당 같은데 가면 아, 식당이 아니라 저, 경찰들도 어. 경찰들도 아, 마속으로 잡아놓고 어, 마이크 대고 얘기 말도 못해 말도 못하고 예 말도 못하고 어이 저 예. 어, 야 이거 뭐 이 응 이 과속으로 잡아놓고 가만히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슬로우 슬로우 고 살살 가라 이거지 빨리 가지 말고 예 창에서들 웃거나 웃고 난리가 났네 그런 저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세근님 환영합니다. 오세근님 대 환영입니다. 멋진 모습에 노래 잘 듣네요. 한혜문님 박진성님 진행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하십니다. 네. 들려주시는 음악 잘 듣네요. 내가 왕이다 한강 라이브 가능하신지요 라고 또 라이브 신청이 또 올라오고 있고요. 또 우수아님께서는 오세근님 너무 반가워요. 왜 가요 왜 가 겁나 좋아합니다 잘 들어요 라고 또 우리 말씀도 글을 또 남겨주시고 네 예, 아, 왜 가요 왜 가 한번 할까요 그럼 야, 왜 가요 왜 가 그 있습니까 예예 예. 예, 엘프예요 좋습니다 자 즉석 신청곡을 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왜 가요 왜 가요 틀어주면 라이브 이거 오브리를 받아야 되는데 수아님 자 수표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갈까요 예 많이 불렀지
이 외가요 외가는 이 노래는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이게 89년도에 나온 겁니다. 야. 굉장히 오래됐고 사실 이제 내 스타일하고는 많이 다른 쪽이거든요. 사실은 나는 좀 달래서 노래를 하고 그렇죠. 세군이 친구는 막 쏴버리는 쪽이니까 시원하게 아주 그냥 그냥. 근데 세근이가 외가요 외가를 사람 잘 모르는 데 가서 보면 사람들이 웃겠다. 왜요? 외국 사람 왜 외가 한국 노래 참 잘하네. 진짜 그럴만하잖아. 아니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 아니, 예, 예 죄송합니다. 아, 나 좀 쳐다봐. 왜 꼭 그 박수 치는 데만 쳐다봐. 참 이상하네. 한혜문 씨는 세근 씨에 대한 걸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팬이었어요. 또 거짓말한다. 거짓말이 아니라 왜 내가 그 생각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셔가지고 네, 예. 그때 한참 이슈가 됐었어요. 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쌀집아 씨가 한 얘기 말고 내 감정 내가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래서 아까도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오가수님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오가수님을 잘 압니다라고 그 인사를 했듯이. 하긴 그래. 나 모르는 사람 나는 저 사람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 나 잘 알아. 그렇죠. 아, 예. 그런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를 들자면 상철이도 박상철 씨도 노래자랑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국 노래 그 당시만 나도 이제 노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 노래 잘하니까 노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인데 아 노래자랑 나오셔가지고 가수 활동을 광성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저처럼 꿈을 가진 사람들 그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꿈을 줬어요. 예,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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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전부 오픈했었죠, 그때. 예. 그래서 사람이 진솔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내가 감정이 그 감정이 아직도 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이렇게 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여기서 앉아서 진행한다고 자존심 생겨서 팬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진실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영훈 씨 나는 예. 쌀집아 씨 얘기는 궁금한 거 없어. 없어? 아니 나 그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닌데. 뭔 얘기해 봐요. 나 갈게. 아니 얘기해 봐. 삐지지 말고. 아니. 물 먹으러 가나. 나 참나. 에이 모르겠다. 노래 합시다. 뭐 하실랍니까? 들어주세요. 예, 제가 예. 그 저기 가요 무대에서 대상 탈 때 불렀던 노래 안녕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 예, 예. 안녕. 예. 자, 우리 가수 오세근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수 오세근님의 안녕이란 노래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오리지널 이렇게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다른 가수분들이 그분들의 노래 너무나 유명한 노래를 불러줬을 때는 아 이런 감정이 있구나 또 느끼실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네. 노래 나가겠습니다. 오세근님이 부릅니다. 안녕.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 찾아가서 다시 또 흐는 겨울 안녕. 아, 이 노래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그죠? 네, 예, 배우 씨가 불러서 유명한 정도죠. 예, 그 몇 집이나 내셨어요, 그동안에? 7집. 아, 7집, 7집까지. 예. 아, 마이크를 여덟고 얘기하세요. 예, 예. 예, 7집. 그러면은 그 7집이 노래가 안 됐으면은 그렇게 이제 많은 그 음반을 발표를 못 하셨을 거란 말이죠. 계속적으로 또 이제 팬들이 또 많이 원하고 찾고 또 본인도 노래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7집까지 내셨는데. 네, 예. 예. 그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러 다니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제 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걸 실감을 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가 아니라 거진 다 알아보시죠. 누구라고 하시면은 뭐 그렇죠. 이제 한참 이제 설명해야지 알아. 아니 그런 것은 아닌가. 그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그래요. 활동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더더욱 많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열심히 지금 해야죠. 우리 그 저기 뭐냐 오웅님께서는 스탠드바이 가면 왜 가요 왜 가를 자주 부른다 불러 제낀다고 하는데 스탠드바이 얘기 저분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 요즘 스탠드바라는 얘기 안 쓰잖아요. 아, 스탠드바가 있긴 있어요. 있기는 있죠. 있어요? 예. 그냥 라이브 카페 이렇게 안 해요? 7089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도 예. 부천에 스탠드바를 오픈한 아, 부천도 했더라고요. 있고 부산도 많고 예, 예. 아. 부산 들어가면 스탠드바 어마어마들 해요. 아. 스탠드바 하면 나는 한 30년 전 그 정도는 내 스탠드바라고 내가 지금 알고 있어. 그때는 나도 그거 다녔으니까. 스탠드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하면서도 그 라이브 카페 아니냐 이 말이죠. 앞에도 후루룡이 있고 네. 라이브 카페에서 그건 콜라텍 아니에요? 콜라텍은 그럼 잠깐 콜라텍하고 스탠드바하고 틀린 점. 틀린 점? 어떻게 틀린가? 스탠드바는 네. 돈 주고 노래 할 수 있고 네. 콜라텍은 원래 춤추는 데니까 춤만. 콜라텍은 춤만 추면 되고 예, 예. 스탠드바는 내가 돈을 주고 노래를 노래할 수가 수 있는다. 되고, 예. 노래할 수. 아,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되는 거야. 아니 한혜원 씨 네. 박콜라라고 몰라? 박콜라. 아, 훈기 형은 알지 내가. 나야 나하고 같이 해야 돼 걔도. 아, 알았어요. 이제 칭찬 좀 해줘야지 또 삐지하고 또 나가. 노래 갑시다. 뭔 노래? 그녀가 처음 울던 밤. 그녀가 처음. 이건 누구 노래죠? 예. 김광석 씨 노래. 아, 김. 야, 노래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시네요. 다양하다. 예. 네. 자, 가봅시다 노래. 예. 노래 참 좋아.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아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 눈물로 얼룩이 졌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가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또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곁을 떠나갔다네 아무리
이제 또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지금 노래를 지금 꽤 벌써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다 그 장르가 좀 다양하시고, 예? 이 그 노래를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습 같은 거라든가 혹시 하시나요? 그 연습을 지금도 안 하고 왔는데요. 연습 예. 연습하면은 노래 좀 더 잘하는데. 예. 그러니까 평상시 계속 부르시다 보니까 이제 예. 예. 그 노래 연습 안 하고 어떻게 노래를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그동안 이제 해오셨던 것이 이제 밑바탕이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 오늘 정말 새롭게 제가 들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또 작별에 또 시간을 좀 해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아무튼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노래와 함께 하시고 예.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예. 예. 건강을 하시고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출연하신 분들한테 내가 그 관상 목소리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앞날을 내가 점춥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렇게 그 화 성질 같은 것은 있는데 우리 그 오세근님은 그런 그 울분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네. 뭐 아니 내가 느낀 거 말 안 해줘도 그런데 그걸 또 많이 또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또 그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속 좁다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다 수용을 해주시는 그런 내가 느낌을 내가 조금 제가 받는 것 같아요 그 뭐 잘못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라든가 지금 우리 대화창에서도 지금 올라온 부분 이분들이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노래 못하면은 뭐 나보다도 못하네 막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또 이런 별별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다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들 하시고 벌써 90년대 얘기하시고 뭐 그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하는 거 그러니까 팬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아직도 우리 오세근님을 기억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일이 되었든 절이 되었든 간에 오세근님께서는 노래를 계속 하셔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건강이 허락하면은 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프로고 하니까 어디 뭐 돈을 받고 또 돈이 있어야지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팬들이 원하면 무조건 가서 노래를 해주시는 쪽으로 네. 더 그쪽에 비중을 많이 실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모습도 보여주시고 얼굴도 들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예, 그래요. 예, 예. 아무튼 이렇게 얼굴 또 트고 했으니까 예, 예. 자주 뵙도록 하고요. 예. 마지막 곡으로 어떤 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마지막 곡.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예,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예,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오세근님의 오세근님의 꿈이어도 사랑할래요를 들으면서 저는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오세근님의 건강을 빌면서 왕성한 활동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가 그리워 서러운 날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대와 나누지 못한 미련들을
가슴에서 쓸어내리며 그대가 보고파 그리운 날에 한없이 걸었습니다. 그대와 함께 걷던 그 길을 당신 아닌 다른 사람과 시간이 오래 지나가서 내 모습도 바뀌었지만 그대와 함께 했던 마음 지금도 한결같아요. 사랑했던 내 시간 속으로 하루라도 갈 수 있다면 당신과 못다 이룬 사랑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그대가 보고파 그리운 날에 한없이 걸었습니다. 그대와 함께 걷던 그 길을 당신 아닌 다른 사람과 시간이 오래 지나가서 내 모습도 바뀌었지만 그대와 함께 했던 마음 지금도